공원 차단. 우대협의 클리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밀어줍니다. 공백을 살죠. 만들어준 우리 이방지 선수와 김영준 선수에게 승리의 박수를! 기록을 보였고 득점까지 마무리를 지었던 김영준 선수였습니다. 어제 두방전에 조동건 선수 투입을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왼쪽에서 끊어킥. 두 팀 모두 집중을 해야겠죠.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동점이 나옵니다. 스포 1대1. 자, 이번에 화성FC가 결국에는 코너킥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김경민 선수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경민 선수는 3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동점 득점, 그리고 화성FC의 통산 500번째 득점 김경민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코너킥 기회를 많이 가져갔다고 화성FC에서 김경민 선수와 팀의 첫 번째 골을 선수했습니다. 김경민 선수의 동점 득점이 나왔습니다.